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 아직까지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오늘 코스피 2000선 조금 불안한데요. 현재 시장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지금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은 투신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까지 좀 추가 가세가 되면서 약간의 뭐 약세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일 뭐 워낙 강하게 시장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0.3% 정도 약간 눌리는 그러한 흐름인데, 시청의 상위주들, 시청한 5위까지 종목의 흐름, 뭐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만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러한 영향으로 약간의 좀 눌림이 좀 나타나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수급의 흐름을 좀 보자면, 현재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운수장비 업종을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자동차 쪽, 기존에는 자동차 쪽을 많이 좀 사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도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매수가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전기전자 쪽 역시 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LG 쪽에, 이 삼성보다 좀 LG 쪽에 그러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또 눈에 띄는 부분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전에도 제가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또 한쪽 이제 금융 쪽, 오늘도 눈에 띄는 업종인데요. 금융에 대해서도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기관의 매도, 개인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그동안 강했던 흐름 속에서 전일 상승 출발을 약간 눌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의 0.3% 정도 눌리고 있는데, 기존에 뭐 상승분에 대비해서는 크게 뭐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지금 코스피 대형주 쪽과 중소형주, 코스닥의 이러한 흐름이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조종 변화되는 그러한 구간. 앞으로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대형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러한 시장은 맞습니다. 근데 어느 업종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러한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말씀드린 쪽은 이제 IT나 뭐 자동차라든가 지속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뭘 사느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 유동성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이 시장의 업종의 흐름은 좀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기전자라든가 운수장비, 화학, 이러한 금융 쪽, 이러한 쪽을 좀 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한 업종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쪽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면 좀 음봉 매매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양봉에서 추격해서 매수한다기보다는 음봉이 나올 때 그때 좀 매수를 하는 음봉 매매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뭐 좋은 상태라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좀 판단이 드는 현재까지 시장 흐름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장 살짝 숨 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 하셨는데, 조정장 속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금융주는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과 테마, 그 안에 있는 종목들까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번 종목별로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오늘 뭐 특정 업종으로 꼽자면 금융업종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죠. 크리스리 실행을 하게 되고, 우리 또 국가 신용등급 상향이 됐습니다. S&P에서도 상향이 됐는데요. 그러한 부분으로 당연히 이제 금융업종, 은행에 대한 부분도 신용등급이 좀 상향이 될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부분이 작용이 되면서 오늘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한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뭐 KB 금융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현재 지금 2.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역시 금융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싼 상태입니다. PBR 상태도 상당히 싼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뭐 가격적인 그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에 접근하실 때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대로 홀딩 전략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지 않고 금융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에서 매매를 할 때는 좀 음봉이 나올 때 접근을 하는 부분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2020, 2050, 뭐한 차례 더 상승이 더 가능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러한 상승을 노리고 추격해서 매수한다기보다는 조종이 나왔을 때 오히려 잠깐의 수익 구간에 들어가다가 손실 구간에 접어들 확률이 또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조심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음봉이 나올 때 접근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은 화학 업종이 또 눈에 띄고 있죠. 바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9%, 한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화학주도 좀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도 사실은 좀 움직이지 못했던 쪽입니다. 최근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쪽인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주식 시장에서의 매매를 할 때 보면, 그러한 부분은 좀 이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주가가 또 싼 쪽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지 않은 쪽이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순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학주 같은 경우도 계속 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좀 길게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좀 바닥권에서 약간의 상승의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주의 흐름은 좀 약간의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가지자면 충분히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의 흐름이 또 오늘 특징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조선주 같은 경우 이제 업황 호전에 대한 전망이 소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선업황 같은 게 아직까지 좋지 못합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지 업황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그 전에 움직이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상반기 이때쯤이면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면 약간의 좀 긴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기회비용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 현 시점에서의 접근보다는 뭐 올해 하반기라든가 연말 정도라든가 내년 상반기 때 그때 좀 접근하는 부분이 더 오히려 좀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계업종에 오늘 종목이 좀 강한 흐름인데요. 두산 중공업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최근에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실행되고 한 번에 또 슈팅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에서 장기 평선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좀 긴 시각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 관심이 필요할 그러한 종목이다. 중국에 대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지금 주택 경기의 이제 회복 부분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동사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선 테마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 초반에는 이제 민주통합당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다가 다시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금 안철수 관련 쪽의 종목들이 더 흐름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쪽 관련 쪽은 쉬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테마 쪽을 접근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순환되는 부분을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테마 쪽에 지금 접근을 하신다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박근혜 쪽 관련 테마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러한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또 일자리 관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윌비스 같은 경우 오늘 일자리 관련 테마 종목들이 뭐 상한가를 다 갔습니다. 윌비스도 그렇고 사람인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뭐 좀 상한가를 가서 좀 상한가를 가서 좀 딱 문을 닫은 상태인데 이런 일자리 관련 테마의 흐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움직이기 전에 좀 먼저 선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물론 충분한 또 그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태고 다른 뭐 테마 쪽으로 좀 더 점검을 해보자면 고려화 복지 테마 있죠. 뭐 세운 메디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아직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죠. 바이오 스페이스라든가 예, 바이오 스페이스라든가 뭐 이러한 잠시만요. 바이오 스페이스 네, 뭐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 예 움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쪽으로 뭐 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오늘 또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 로엔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로엔이라는 엔터주의 흐름 이러한 흐름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상품 가격 상승 그립값 상승과 관련돼서 대창이라는 종목 뭐 급등의 패턴이죠. 오일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근데 매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음봉이 나올 때 매매를 해야 된다. 현재 시장의 상황에서는 양봉이 나올 때 추격해서 매수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러한 특징주들의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